지금 보이는 사진은 경복궁 경희루인데요. 조선시대 음주 가무에 제왕하면 연산군이죠. 수천 명의 미인 뽑아 이곳에서 잔치 벌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 총 14번의 뱃놀이 잔치 중 9번이 연산군이 했답니다. 이런 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라고 감탄했던 분이 오늘 주인공 두 분 중 한 분입니다. 이 사진은 어딜까요? 시골 마을 전경인데 알고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너무 어렵죠? 저도 몰랐습니다. 답은 중국사 최고의 미인 중 하나인 서시의 고향 마을인데요. 중국 저장성에 있고 동상도 세워져 있고 마을의 자랑이라 합니다. 이 사진은 중국사 4대 미인 사진인데요.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 좌측부터 춘추전국시대 월나라의 서시입니다. 일명 참어서시로 물고기 부끄러워 물속으로 들어갈 정도의 미모다. 다음은 한나라의 왕소군인데 일명 나간 왕소군. 기러기 날아가다 떨어지다. 다음은 위초고 삼국시대 초선 사진인데요. 일명 패월초선. 달마저 부끄러워 구름 뒤에 숨는다. 마지막 4대 미인은 당나라 현종 때 양귀비로 일명 수화 양귀비. 꽃을 부끄럽게 하다. 아, 얼마나 예뻤으면 꽃까지 부끄럽게 한단 말입니까. 당장 타임머신 타고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미녀 중 초선은 실존 인물 아니죠. 정사인 삼국지 아닌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 가공 인물인데 워낙 유명하고 상징성 큰 탓 아닐까요? 그러면 실존 인물로 초선을 빼고 3대 인물로 갈까요? 아님 한 분을 우리가 선정해버릴까요? 아마 지금 천녀유혼의 왕재현을 생각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수하십시오. 정말 예뻤죠. 지금은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방송 본 적도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한국사 최고의 미인은 누굴까요? 좀 전에 중국사 미인을 말했죠. 일명 경국지세. 기울어질 경 나라국. 나라를 기우게 할 만큼 아름다운 미인. 사실 본 적도 없고 또 저울로 잴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논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오늘 주관성이 크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경국지색 두 분을 선발했습니다. 보통 미스코리아도 진선미, 올림픽도 금은동, 미인도 3대 미인 이것이 자연스러운데 저는 두 분이 너무 독보적이라 한국사 2대 미인으로 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물론 제목에 두 분이 나와있죠. 후보군도 한번 볼까요? 고우려 호동왕자의 로맨스 낭랑공주, 유리왕의 황조가 쏙치희, 무왕이 작업했던 신라 선화공주, 백제 개로왕이 반했다는 도미부인, 신라 요부 미실, 공녀에서 원제국 황후되었던 기황후, 양녕대군의 잘못된 사랑 어리, 양반집 처자로 여러 명과 간통 일으켜 처형당한 어우동, 연산군의 장녹수, 송도기행 황진이, 사도세자 친모, 영빈씨 등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한국사 2대 미인은 누굴까요? 댓글 달아주세요. 상황되면 한국사 후보 미인전이란 영상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의 주인공 숙종의 첫사랑 장희빈 소개하는데요. 너무 많은 드라마 주인공으로 나와 뭔가 친근감도 있지만 식상하기도 하죠. 사실 왜곡된 부분도 많았는데 오늘은 정치 같은 얘기는 생략하고 왜 2대 미인인가를 다루겠습니다. 장희빈은 중인 가문의 딸로 궁녀로 들어왔는데 세상에 이런 미색이 있는가? 숙종은 너무 놀랐고 순식간에 사랑에 빠집니다. 당시 정비였던 인경왕후는 병으로 사망해 왕비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왕의 총애를 받는 장희빈이 대궐에서 쫓겨나죠. 누굴까요? 맞습니다. 어머니 명성왕후 김씨였습니다. 김씨가 서인이고 장희빈이 남인 쪽이라 그랬다 하는데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당파가 다르다고 왕의 승은 입은 궁녀를 이렇게 내쫓을까요? 이런 상황이 있었나요? 당파도 다르지만 너무 미색이었던 거예요. 기록에도 아들 숙종이 정사를 펼치는데 큰 해를 볼 것이라 했죠. 그냥 보통의 애모였다면 이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유교국가인 조선에선 왕비와 후궁에 대한 외모를 거의 평가하지 않는데 장씨는 곧
장현의 종진여이다. 나인으로 뽑혀 궁중에 들어왔는데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숙종실록에 기록돼 있습니다. 또 12년 기록을 보면 사관원의 한성우가 궁인 장씨를 염려하여 왕에게 미인을 경계하라는 상소를 올렸다. 그리고 김창엽은 장씨 미색에 마음이 현혹되어 은총을 열어준다는 비난을 없게 해야 한다고 또 상소를 올렸다. 이 정도로 미인이었다는 증거죠. 소문이나 야사를 보고 적은 개인 문집이 아닌 정사인 왕조실록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장희빈의 미모 점수가 높죠. 정리하자면 명성왕후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나라를 어지럽게 할 경국지색으로 본 것이죠. 더군다나 처음 장희빈을 보았을 때 나이가 숙종보다 연상이었습니다. 승은을 내리고 후궁으로 책봉하고 선물로 노비 100명까지 하사하고 국모까지 폐하면서 중전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이 정도면 우리 역사 속 최고의 미인이라 보아도 손색없지 않을까요? 다음은 몽골 제국 공주 출신 고려 31대 공민왕비 노국공주입니다. 일명 보탑실리, 서두의 연산군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라 감탄했던 분이죠. 연산군이 어느 날 궁궐 창고에 남아있던 공주 초상화를 보고 그 미모에 놀라 극찬했는데 아쉽게도 연산군 때 초상화는 사라지고 현재 남아있는 초상화는 종묘내 공민왕 사당에 있는데 원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듯 시공초월 공주의 미모는 대단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 두 분에 대한 사랑 얘기가 많이 화제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소설보다도 더 소설 같은 이야기가 정사나 야사나 하나같이 그녀의 성품과 미모와 공민왕과의 애틋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몽골의 볼모로 끌려가 만났던 여인이고 그 미모와 성품에 비록 적국의 공주였지만 너무도 사랑하게 됐죠. 또한 정치적 동반자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몽골 공주와는 다르게 반원 정책을 지지해줬고 흥왕사의 변 때는 공민왕이 숨은 방 앞에 앉아 반란군을 가로막는 걸로 유명할 정도로 공주는 사랑을 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공민왕이 친히 지어준 고려식 이름은 왕가진인데 해석해보면 아름다운 보배란 뜻입니다. 결혼 후에도 궁궐에 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공주가 아이를 가져 난산으로 힘겨워할 때 얼마나 절실하게 순산을 바랐는지 사형수를 제외한 나머지 죄수들 사면하고 공주가 위독해지자 산청과 사찰에 기원을 드리도록 했으며 나중에는 사형수까지 모두 사면해 주었지만 안타깝게도 공주는 승하했고 공민왕은 완전 슬픔에 빠져 미쳐가며 정신 이상 증세까지 발생하죠. 직접 초상화 그려놓고 식사를 차렸으며 공주가 살아있을 적과 다름없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무덤도 최고로 화려하게 만들어 통일되면 저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 1호이기도 합니다. 결국 공민왕은 정사도 돌보지 못하고 측근에게 암살당하며 고려 왕조의 운명도 사실상 종말을 고하는 역사로 전개되죠. 자, 이렇게 오늘 한국사 2대 미인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거의 빼고 두 분이 왜 2대 미인인가 기록에 통해 알아봤습니다. 물론 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편히 쉬어간 영상이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분은 워낙 스토리가 대단해 정치나 여러 이야기 토대로 스페셜 영상을 기회 되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누가 더 미인일까 묻는다면 저는 얼굴은 장희빈, 몸매는 노국공주. 근거를 대라면 공민왕은 노국공주에게 말타기 배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